3월 16일 날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이제 실린 논문입니다. 최근에 뭐 변이 바이러스 이슈가 크고 백신 접종 후에 이제 혈청을 채혈해서 그 혈청을 가지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중화 항체 실험을 한 연구 결과를 여러 번 제가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영국 변이주에서는 크게 이제 중화 능력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지만은 이제 남아공 변이주라든지 브라질 변이주에서는 현저하게 떨어져서 백신의 효과가 의심될 정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지금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타입 1 백신이 이제 실제 필드에서 실제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남아공의 그 B1351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효능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시험관에서 중앙체 감사만 해가지고는 우리가 뭐 유추는 해볼 수 있지만 실제 리얼 월드에서 접종 후에 방어 효과가 있는지 실패하는지는 사실은 시험관 실험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 백신 접종을 하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살펴보는 이런 필드 스터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남아공에서 2020년 6월 24일부터 11월 9일까지의 HIV 에이즈가 아닌 환자에서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안전성 효능 평가를 위한 다기관 이중맹검 위자기 대조 연구를 했습니다. 18세에서 65세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백신과 위약, 위약은 이제 생리식염수죠. 1대1비로 배정해서 3주 내지 5주 간격으로 이에 접종을 했습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제 접종 간격이 들쭉날쭉한데 어쨌든 이때는 21일에서 35일 간격으로 두번 접종을 했습니다. 2차 접종 후에 25명의 참여자로부터 혈청을 채혈해서 오리지널 D614G, 그러니까 뭐 얼마 전까지 크게 유행한 G타입 바이러스와 B351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슈도 바이러스 또는 생 바이러스 중화항체 검사를 했습니다. 1차 평가 변수는 안전성, 그리고 2차 접종 후 14일 이후 확진 유증상 코로나에 대한 예방 효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2026명의 HIV 음성, 에이즈가 아닌 성인 평균 중화값이 30세고 여기에 이제 위약은 1,010명, 백신은 1,011명을 배정을 했습니다. 실제 이제 나중에 이제 분석에 들어간 연구 대상자는 1,467명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등록 당시에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인 참여자가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백신군은 750명, 위약군 717명, 비슷하게 이제 700여 명 참여자고 이분들이 이제 1차 평가 지표 분석에 이용됐습니다. 지금 슈도 바이러스 또는 라이브 바이러스 중앙체 검사 결과 백신 접종자의 혈청에서 위약군에 비해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내성이 더 높았다. 이렇게 나왔고, 경증 내지 중등증 코로나19 발생 예방 효과는 21.9%다. 위약군에서는 3.2%, 백신군에서는 2.5% 환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백신군과 위약군의 발생률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방 효능이 21.9%. 상당히 낮죠. 여기서 중증은 이제 중증 환자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빠져 있고 지금 42명의 이제 코로나19 환자 중 39명 92.9%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였다는 것이고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효능은 10.4%. 예. 뭐 10.4%면 효과가 없다. 물 백신이다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이제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백신의 중증 이상 반응 발생률은 백신군과 위약군에 큰 차이는 없었다. 이런 얘기고요. 결과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AGD-12 1222 백신은 이회 접종으로
남아공의 B1351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경증 내지 중등증 코로나 19 질환 예방에 효과가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올해 큰 난관이라고 그럴까요? 이 종식을 향한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해서 집단 면역 올려야 되는 것도 큰 과제지만 한편 이 변이 바이러스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백신 집단 면역 달성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만약 최악의 경우에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주로 유행하게 되면 현재 개발된 백신들은 효과가 없거나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개발해서 다시 접종해야 되는 이제 그런 최악의 상황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논문을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살펴보면 여기 안전성 분석과 1차 효능 평가 분석에 포함돼 연구 참여자입니다. 여기 왼쪽이 안전성에 참여한 인구가 되겠고요. 전체 2021명이고 중앙값 연령 중앙값은 30세 정도입니다. 오른쪽은 이제 효능 분석에 포함된 1467명에 대한 특성인데 위약군과 이제 백신군이 큰 차이는 없었다. 이런 말씀이고요. 지금 이 중화항체 슈도바이러스에 대한 중화항체 활성을 봤더니 왼쪽에 접종 전에 베이스라인은 거의 접종 전에는 중화항체 활성이 없습니다. 중간에는 1차 접종 후 28일째에 이제 중화항체 활성입니다. 이세 가지 이제 컬럼이 있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영국 변이죠. 중간이 브라질 변이죠. 오른쪽이 남아공 변이죠. 여기 보시면은 활성이 1차 접종 후 28일째는 이제 132. 이게 오리지널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중화항체니까 이 오리지널 바이러스에 대한 것은 1차 접종 후 28일, 또 제일 오른쪽에 2차 접종 후 28일째 이렇게 점차 올라갑니다. 중화항체 활성이. 오리지널,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전에 이제 G타입에 대한 활성이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오리지널 바이러스, 그 다음에 이제 리셉터 바인딩에 이 변이가 3개 있는 경우, 그러니까 K417N, E484K, N501Y 변이가 3개 있는 경우, 그러니까 리셉터 바인딩 변이 요 첨단 부분에 변이가 이렇게 생기면 이 항체가 못 붙기 때문에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으로 만들어진 항체가 방어를 못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B1351 이제 남아공 변이죠. 보시면은 이 중화항체가가 제일 왼쪽에 오리지널 바이러스는 높은데 가운데하고 오른쪽에 삼중 변이와 이 남아공 B1351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중화항체가 현저히 낫습니다. 그러니까 중화를 거의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효능이 10% 수준에 이제 머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이 오리지널 바이러스가 B117 11 117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B1351 바이러스,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인데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생바이러스 중화항체 활성은 현저히 떨어지죠. 네. 그렇다 보니까 실제 이 필드 이펙티브니스 스타디에서도 효능이 이제 10%대 또는 20%대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표로 이제 정리가 돼 있는데 지금 이 평가 변수에 따라 이제 다르죠. 그러니까 두번 접종 후 14일 이후에 발생한 경증, 중등증, 코로나 질환 예방 효과는 전체 42명이 확진이 됐는데 제일 오른쪽에 보면 백신 효능이 21.9%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래 가 이제 B1351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경증 중등증 예방 효과는 10.4%입니다. 10.4%고 이것은 이제 초기에 혈청 음성인 환자인 경우죠.
그 아래는 혈청 음성이든 양성이든, 과거에 코로나 감염이 있었든 없었든, 무관하게 보면은 10.6%, 이렇게 되고, 제일 아래는 2020년 10월 31일까지,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 출현하기 이전에, 경증, 중등증 코로나 예방 효과는 제일 아래 오른쪽 코너에 보면 75.4%입니다.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 전에는 75.4%로 효과가 좋았는데, 효능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10.6%, 10.4% 이렇게 떨어지는, 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내성을 갖는다. 효과적이지 않다. 그런 얘기죠.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위약 대비 2회 접종 후 경증, 중등증, 유증상, 코로나19 질환 예방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능인데, 콕스 리그레션인데, 여기 보시면 백신 효능이 21.9%, 상당히 낮죠. 그러니까 백신 접종군과 위약군이 거의 겹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남아공 변이주에 대해서 효능을 우리가 이제 담보하기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